안녕하세요. 꿈돌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모델링은 문 손잡이 디자인인데요. 요놈을 한번 그려볼 건데, 그 모델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솔리드가 조금 많고, 또 솔리드만으로는 조금 만들 수가 없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이 면을 패치 하나로 면을 생성을 했는데, 옆에서 보면은 얘가 정확하게 아크의 형태를 띠는 건 아니에요. 약간 산의 모양으로 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요거 한 방에 면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구역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평면 구간이 한요 정도? 그래서 한요 정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좀 확인을 해보고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 100mm에 40 정도 서클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프론트에다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한4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한100 정도. 다음에 옵셋을 한번 해서 여기를 한 1mm 정도 띄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한 요쯤? 한80 정도? 그 다음에 스케치가 숨겨졌죠? 이 부분을 한 10mm 정도.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또 한번 스케치를 갑니다. 바지 두 개가 켜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를 받아서 이 모양을 하나를 따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롯을 그려줄게요. 슬롯을. 센터 투 센터 슬롯을 그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문짝 길이를 조금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한200 정도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알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알값은 점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퀄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이퀄 걸어주면은 똑같은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네요. 이렇게. 10 정도. 이제 돌출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필렛을 이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한50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서피스 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서피스로 넘어와서 이 면을 이제 삭제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탁 날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뷰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를 여기랑 여기를 좀 받아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점선으로 좀 만들어 놓고 선을 좀 그려줄게요. 한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 점선이 아니고요. 요 정도.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한요 정도. 이게 수평 수직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줍니다. 한8 정도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게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 거리. 여기를 한3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한100 정도 할까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아크라고 있어요, 여기에. 탄젠트 아크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탄젠트가 바로 걸리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를 어떻게 긋냐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요. 여기서 점 4개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를 걸어주시면, 되고 이퀄을 걸어주고 여기도 이퀄을 걸어주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홀을 쓸 수도 있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가 되려면 이제 호는 두 번에 그려야겠죠? 그 쓰리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그려야 될것 같고요.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를 그어서 이거는 그냥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미드 포인트 찍을게요. 여기 끝점을 이 선의 미드에다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탄젠트. 요거는 뭐 안 걸리네요. 자동으로 잡혀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스케치를 또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여기 끝점 또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구성평면을 만들고자 하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드를 찍고, 여기 선을 요 선의 끝에다가 이렇게. 이 선을 요 선의 끝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뭐, 길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걸만 좀 걸어놓을게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랑 얘랑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치수는 조금 켜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구성평면을 조금 만들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일단 켜주면은 인터섹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인터섹트로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끝점 하나, 이렇게 세 점. 그래서 이걸로 아크를 그려주시면은 여기 점, 여기 점, 이렇게 하나. 여기도 스케치를 마저 그려줍니다. 똑같이 또 인터섹트. 이 선을 딱 찍으면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세 점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또 아크를 그려줄게요.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잘 그렸죠? 자, 여기서 이 스케치의 모양이 바뀔 때 아크도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여기의 거리는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 치수가 돼야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 30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치수랑 똑같게 하기 위해서 D14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D14. 그러면은 얘가 35로 바꾸면은 같이 바뀌는 구조가 나오죠. 요번에는 얘가 이름을 미리 알고 갈게요. D15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D15를 넣어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티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간을 이제 채우시면은 돼요. 패치로 갈게요, 이번에. 패치로. 자, 여기를 채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네이블 체이닝을 켜놓으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가 다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컵으로 요 선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잡혔는데 뭐 잘 되긴 하네요. 엣지 1번은 탄젠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하나를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패치를 해서 인테리어 커브를 이렇게 얘가 따라가요. 엣지 1번과 3번이 탄젠트가 되겠네요. 1번과 3번이 탄젠트. 자, 이렇게. 다음에 또 역시 똑같이 채워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커브를 역시. 이건 에러가 났네요. 이네이블 체이닝을 끌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딱 딸랑. 맞아요.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탄젠트.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면이 다 생성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더 스티치를 마저 해서 솔리드로 만들어주면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렛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필렛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들어가나 볼까요?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조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필렛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잡히면은 곤란해요. 자, 안 잡히죠? 여기도, 여기도. 자, 여기 면 같은 경우는요, 제가 패치로 채웠지만 로프트도 괜찮습니다. 로프트로도 한번 채워볼게요. 히스토리에 요놈을 지워주고, 그다음에 요놈이죠? 이거 지워주고, 로프트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를 해주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프로파일 2가 될 거고, 여기서 레이를 요거 하나, 이렇게가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세 번. 되죠? 여기 탄젠트 걸고. 요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요거 로프트 될까요? 한번 해볼까? 이거죠? 로프트가 아마 안될것 같기도 한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나. 되긴 되네요. 나 뭐, 오각형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도 라인을 딱 놓고, 프로파일 1번을 탄젠트로.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예 마저 로프트로 채워보죠. 근데 오각형이 넘어버리면, 이게 로프트가 안 돼요. 이걸 또 추가로 프로파일 2번으로 인식을 하기 위한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한 방에 면을 만들었는데 같은 방식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더 깔끔한 면이 되었죠?